네, 저는 해아동에 있는 동성고등학교에서 지도신부로 사목하고 있는 김홍주 베드로 신부입니다.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저는 너무나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네, 저는 지금 2018년도에 서품을 받은 다음에 4년차 신부예요. 네, 첫 본당을 이제 화곡 이동해서 이렇게 지낸 다음에 예, 3년 동안 이제 지금 동성고등학교에서 사목하고 있는데, 제가 첫 본당 그 화곡이동에서 정말 우리 그 때 당시에 시니어 아카데미 우리 학생분들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 청소년들이랑만 만나다 보니까 예,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에 계시는 양경모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네. 제가 사실은 주일학교 학생 때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어머.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특별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 주제는 이렇습니다. 초기 한국 천주교를 통해 배워보는 영성입니다. 특히 이번 달이 순교자 성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성월이라는 걸 정말 정확히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네. 분들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좀 강의 시간에 좀 알고 싶어요. 네, 네.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제가 처음에 순교자 성월이라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이 성월의 의미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월이 총 몇 개 있을까요? 여섯 번. 예, 네. 네, 총 맞습니다. 네. 여섯 개가 있는데 자, 제가 쉽게 그림으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에서 맨 왼쪽은 무슨 성월일까요? 예, 성요셉 성월입니다. 네. 가운데 성모님은 네, 5월 달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성모 성월이죠. 성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우리 예수님. 네,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개가 더 있어요. 예, 가운데부터 가겠습니다. 가운데 뭐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도하시는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김수원 추기경님의 그 묘소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위령 성월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김대건 신부님의 모습이 있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순교자 성월입니다. 그런데 이 여섯 개 중에서 외국에는 순교자 성월을 지내지 않고 우리나라만 지내요.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한국 천주교의 역사를 찬찬히 살펴보면 왜 우리나라에만 순교자 성월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국 천주교에서 흐름은 되게 깁니다. 엄청 길죠. 네. 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시간 딱 여기입니다. 1700년대에서 800년 이때까지. 그래서 한국의 첫 번째 순교 성인이 이제 나올 때까지의 이야기를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어떤 해죠? 네, 다 아시다시피 네. 김대건 신부님과 최영업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우리 학생 여러분에게 정말 특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17세기 이야기부터 할게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 중심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제사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제사 같은 경우가 국가에서 좀 이렇게 정했었어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무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에서 정하는 제사를 이제 가례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 국가의 좀 그 상류층을 이제 차지하는 사람들은 뭐 좋았겠죠. 하지만 이제 일반 민중들은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제사가 계속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들게 됩니다. 예, 그러한 와중에 이제 이 유교에서 뭐 미륵신앙이라든지 예, 그런 기복신앙으로 마음이 막 떠나게 돼요. 그러게 됐기 때문에 27세기 조선 사회는 천주교회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잘 수용될 수 있는 환경이 됐던 것이죠. 그러한 와중에 이제 17세기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중국 이제 조선 위쪽에 이제 중국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신들이나 또 국가의 여러 이제 관리들이 많이 왕래를 했었어요. 특히 거기에 있는 중국에는 그 서양에서 아주 다양한 책들이 중국으로 이렇게 왔었거든요. 과학책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한 책들이 왔었습니다. 그 중에 천주교 책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무역을 하러 중국에 갔던 사람들이 이제 그 책들도 갖고 오게 됩니다. 근데 책을 갖고 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대부라 해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학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뭐 다양한 학문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던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강학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학회를 주로 어디서 했냐면 주호사라는 사찰이나 천진암 들어보셨죠? 네. 천진암이라는 그 암자에서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이 공부했던 사람들의 면모가 정말 화려했습니다. 뭐 이벽이라든지 권일신이라든지 아니면 권철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약전이라든지 아주 당대 최고의 사대부들이 모여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대 최고의 사대부 중에 한 명인 이벽이 이제 천주교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과 막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혹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승훈이라고 네. 들어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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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이라는 사람이라 개인적으로 알았었는데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아버지랑 북경을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벽이 이승훈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북경 가는 김에 가서 교리도 받고 세례도 받고 또 천주교 책들 많으니까 좀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승훈 베드로가 북경을 가서 어떻게 했게요? 네, 정말 교리를 받고 네. 세례를 받습니다. 네. 네, 그리고 천주교 책들과 또 온갖 성물들을 가지고 다시 조선 땅으로 와요. 그래서 이승훈 베드로가 한국 첫 번째 신자로서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승훈이 와서 많은 책들을 갖고 왔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벽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이벽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 좀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끼리 함께 천주교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784년 10월에 이때 이제 이벽의 집에 모여서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한국 천주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1784년 10월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한국 천주교가 탄생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벽의 집에서 김범우라는 인물의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혹시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 제일 중요한 성당 중에 한 곳이 어디죠? 명동성당이죠. 명동성당. 네. 근데 명동성당의 옛날 지명이 명래방이었어요. 네, 근데 그 명래방 일대에 있던 김범우의 집에 모여서 이제 이 천주교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함께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그림 있죠? 네. 이게 명래방 공동체의 그림입니다. 초기 한국천주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림 보세요. 근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가운데 이제 양반처럼 보이는 분도 계시지만 양반만이 아니라 중인, 상민, 그다음에 천민 이렇게 사실은 계급제였는데요. 양반만이 아니라 다른 계급의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계급에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모두가 평등하게 천주교 공동체의 신자로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네. 참 좋죠? 네. 근데 이게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때 가톨릭 교회가 공인받기 전의 모습과 비슷했어요. 그때도 이렇게 계급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신앙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대표적인 성인이 있어요. 자, 이 성인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녀 페르페투아 펠리치타입니다. 기원후 202년에 순교하신 분이신데 이 페르페투아는 귀족이었어요. 근데 펠리치타는 뭐 누구였냐면 노예였습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었죠. 하지만 함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하고 같은 날 순교를 합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근데 이런 전통이 아주 오랜 시간 지나서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도 고스란히 이제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쭉 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전통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너무 좋으네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그런 평등한 우리 그 천주교 신자라는 게 너무 좋아요. 네, 맞죠. 너무 맞습니다. 감사해요. 네, 네. 그래서 하느님 앞엔 모두가 평등하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게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있어요. 제가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네, 이렇게 있습니다. 1934항에 이렇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된 모든 사람은 똑같이 하느님의 행복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동등한 존엄성을 누린다. 하느님 앞에 모두가 소중하고 평등한 하느님의 자녀임을 이렇게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까 한국천주교회가 시작된 연도가 1784년 10월이라고 네, 말씀드렸죠. 네. 근데 이제 때는 바야흐로 1785년이었습니다. 딱 1년 지났었죠. 네. 근데 아주 우연히 이 형조의 관리들이 김범무의 집에서 모여있던 그 천주교 신자들 그 모임을 이제 딱 찾아내게 돼요. 아주 우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서적과 성화상 등을 다 압수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다양한 그 계급의 사람들이 모였다 했잖아요. 근데 이벽이나 아니면 이승훈이나 정약종, 권희신 이런 사람들은 양반이었어요. 그래서 양반들은 다 풀어줍니다. 그런데 김범우는 양반이 아니었어요. 중인이었습니다. 네. 바로 아래 계급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끌고 가서 고문을 하고 정말 힘들게 그 육체적으로 고통받게 합니다. 그리고 귀향을 보내요. 결국은 김범우는 귀향 가서 선종을 하게 됩니다. 고문 유배 후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천주교의 첫 번째 희생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1787년 9월에 한 2년 정도 알타가 그렇게 목숨을 이제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두려워서 천주교 신앙을 안 믿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이때 당시에 우리 신앙 선조들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아까 김범무의 집이 발각됐던 사건의 을사추조 적발 사건인데 이 사건 이후에도 이 신앙의 열기가 더 뜨거워집니다. 오히려 반대죠. 원래 그 만약에 걸리고 했었으면 더 두려워서 숨었을 텐데 오히려 더 신앙의 열기는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세례를 받는 천주교 신자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앞서 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가교계 제도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함께 모이는 공동체로 치면 이제 이렇게 너무나 훌륭한 양경모 우리 신부님 같은 분이 계셨으면 아 우리 공동체에서 이제 대장이 되어주시게 이렇게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 자 아 우리 훌륭한 이제 당신은 신부가 되어주시고 또 당신은 뭐가 되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신부들을 막 서로 이제 그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부가 정해지니 막 미사도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이죠. 가교계 제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신부는 서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말 우리 신앙 선조들이 지혜로웠던 게 하다가 이게 뭔가 잘못된 거를 스스로 깨닫게 된 후 바로 중지를 합니다. 그러고서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성직자 영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되고 그러니까 결심을 합니다. 신앙 선조들의 열정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느끼고 북경으로 이제 그 밀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북경의 주교 구베아 주교님이셨거든요. 이제 밀사 윤유일 바오로라는 여기 앞에 화면 보시는 이 밀사를 파견해서 우리에게 성직자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 구베아 주교님도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제 또 이렇게 잘 나가다가 문제가 또 하나 생깁니다. 또 이게 제사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네. 이때 당시가 이제 18세기 후반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눈빛을 보니까요. 네. 근데 이미 이 1715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제 교황 클레멘스 11세라는 분이 엑슬라디에라는 회칙을 이제 발간하면서 조상제사를 금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한국천주교회는 구베아 주교님의 메시지가 나중에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구베아 주교님도 더 이제 조선교회에 이 메시지를 교황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조상제사를 더 이상 지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전달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뭐였냐면 그때 당시 한국천주교회 양반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양반들의 입장에서는 조상 제사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지 말라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천주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지키는 사람들도 또 있게 됩니다. 두 갈래로 나눠지게 돼요. 예, 그 와중에 호남 그 진산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제 그곳에 이제 아주 명문사대부 집안 그의 사람이었던 이 윤지춘과 권상현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정말 당대 최고의 사대부 가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정말로 이 구베아 주교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특히 이 신주가 문제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제사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신주 자체가 부모님이라고 생각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특히 보시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하시고 혼내시죠. 네. 왜냐하면 이건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 봤었을 때 우상 숭배와 비슷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제사를 못 지내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 가르침에 따라서 두 분은 정말로 이 신주단지를 불태우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폐제 분주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조정에 이 소문이 들리게 돼도 바로 잡히게 돼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윤지충 바오로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갑니다. 죽은 이의 집에 남아있을 수 없고 또 남아있어야 할 영혼도 없습니다. 이는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증명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윗배 나무조각 하나를 모셔두고 거기에다 제사를 지내며 음식을 바치는 것은 부모님께 거짓된 도리로서 효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순교의 월계관은 쓰십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순교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사를 무조건 지내지 않게 한 건 아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패를 부모님과 동일시 여겼던 우상 숭배와도 같은 모습을 천주교에서 못하게 한 것이었지 제사 자체를 이렇게 반대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흘러서 지금 우리 한국천주교회 입장, 제사에 대한 한국천주교회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134조 1항의 내용인데요. 제사의 근본 정신은 선조에게 효를 신천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뿌리 의식을 깊이 인식하며 선조의 유지에 따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가족 공동체의 화목과 유대를 이루게 하는 데 있다. 한국 주교회는 이러한 정신을 이해하고 가톨릭 신자들에게 제례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한 사도자의 결정을 재확인한다.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또 그런 덕을 후손들이 잘 이어받고 또 우리 후손들은 조상들을 공경하는 그 마음을 가톨릭 교회는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갈등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신앙 선조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그야말로 신앙과 또 교회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갈등도 있었겠지만 또 고민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교회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또 교회 가르침에 충실했던 그런 마음을 간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호한 마음으로 순교를 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우리 가톨릭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가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인이라는 이제 뜻입니다. 뭐냐면 이게 서로 갈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치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우리 가톨릭 교회엔 특징이 있어요. 네. 뭐냐면 우남, 쌍담, 가톨릭함, 아포스톨릭함, 에클레시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하나이고가 중요한 것이죠. 일치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첫 번째 순교자이신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은 야구보께서는 우리 한국 교회와 함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단호한 결정을 내리신 순교자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2014년 8월 16일 이분들을 포함해서 124위의 신앙 선조들께서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자품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어? 기억나시죠? 네. 광화문 광장에서 네. 이렇게 복자품에 오르셨던 이때 저는 어디 있었을까요? 네, 저는 이때 당시에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하게도 이때 당시에 복사단에서 제가 향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만났던 네, 영예를 누리게 됐습니다. 네, 가문의 영광인 것 같은데 제가 더 이상 제가 대를 이을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가문의 영광으로 기쁘게 이렇게 그때 참 그 보냈던 저의 아름다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베드로 신부님이세요? 네, 네. 여기 어머나. 접니다. 네. 합성이 아닙니다. 와, 네. 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 너무나 감사한 저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제 진산 사건 이후에 윤지충 바오로 그다음에 권상은 야구보께서 이제 순교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다른 천주교 신자들이 어땠을까요? 또 이렇게 막 마음이 줄이고 막 걱정해가지고 딴 곳에서 숨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또 신앙의 열기는 더 불탑니다. 이것도 초대 그리스도교의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13년에 이제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공인을 받게 되는데 그 당시까지의 이제 한 200년 넘는 시간 동안 그 오히려 그때 당시 가톨릭 신자들은 박해 때문에 겁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용감한 마음으로 순교하시고 신앙을 증거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천주교의 신앙 선주들도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진산 사건으로 순교자가 있었지만 오히려 더 용감한 마음으로 신앙을 더 증거하기 위해서 더 용기 있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직자 영입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하게 되죠. 결국은 1793년도 북경으로 간 밀사들이 이제 가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게 되고 마침내 1794년 12월에 주문모 신부, 중국인 신부님이신데요. 조선 땅의 당도에서 처음으로 우리 한국 천주교의 신앙선조들이 정상적인 성사생활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순교자들에게 좀 뭐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배우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우리 또 학생 여러분들은 이미 지혜가 넘치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는 꼭 잊지 않고 아신다면 꼭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 자발적인 응답을 하는 신앙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등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천주교의 신앙 선조들이 그랬죠.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야 이거 한번 믿어봐 천주교 너무 좋아 라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책을 갖고 와서 공부를 하고 아 정말 소중한 말씀이네 인간의 이성이나 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가 있구나 라고 느끼고 함께 신앙을 가지게 됐던 그런 자발적인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성이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정의가 있어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오는데 신앙이란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입니다. 억지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자유롭게 또 떳떳하게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감나무 밑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감 떨어지기만 바라는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능동적으로 하느님께 다가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미사를 가고자 하고 또 먼저 기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먼저 선행과 자선을 베푸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공평하게 사랑을 나누는 신앙입니다. 정말로 뭐 조선시대 때 계급에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이렇게 천주교 신앙을 믿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모습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초대 그리스도교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그러하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막 잘해주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약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이 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뜻은 그게 아닐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똑같이 모든 사람들을 나만 좋아하고 이런 것은 성경에 나왔듯이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필요한데 우리 신앙 선조들에게 배울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느님께 순명하는 신앙입니다. 내 뜻대로 막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 루카복음 1장에 보면 성모님께서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찾아온 다음에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서 이제 말하니까 성모님께서 어떻게 고백하죠? 엑치 안칠레 도미네라고 말하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정말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모범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성모님께서도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느님의 그 구세사에 온전히 순명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시고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완성하실 수가 있던 것이잖아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도 그랬죠. 그게 우리 윤지충 바오로 권성 야고보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뜻을 막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느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억지로 떠밀리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내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순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참조교인이요 살아도 참조교인으로 살고